안녕하세요. 무엇에 쓰는 물건이 고! 시간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제가 몇년 전에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 고! 해서 옷 만들 때꼭 필요한 거 또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으로 무엇에 쓰는 물건인 고!를 예전에 했었는데 요 근래 안 하다가 독특하고 괜찮은 물건들을 제가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찬다리미예요. 찬다리미인데 찬다리미를 예전에도 제가 가성비 있게끔 쓰는 다리미로 써서 요 구두소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찬다리미가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미싱을 못하는 초보하고 미싱을 잘하는 프로하고 차이는 다리는 그 기술에 꼭 필요한 게이 찬다리미예요. 자, 지금 영상이 보시는 것처럼 달인 다음에 찬다리미를 꽉 눌러주면은 열을 갑자기 식혀주면은 그게 고착이 되면서 잘 다려져요. 요 부분을 내 프로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프로들은 요 찬다리미를 하나씩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요걸 저도 이제 팔고 있는 물건이고 찬다리미가 가성비로 굉장히 좋은데 단점이 작아요. 작고 그립감, 요털 있는 부분 자꾸 손에 닿다 보니까 그립감이 좀안 좋아요. 요 페이스가 너무 작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눌러야 됐는데 누가 저한테 강력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요 찬다리미 얘를 추천을 해주는데 와, 보시는 것처럼 찬다리미가 무거워요. 무거워. 무겁고 굉장히 넓고 얘는 쿠션이 있더라고요. 핀 쿠션이 있어서 이렇게 탈부착으로 되는 핀 쿠션이 있는데 마감이 너무 잘돼 있어요. 찬다리미가 이런 거 형태가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만만치 않게 비싸. 2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대로 쭉돼 있어요. 누가 저런 걸 비싼 걸 사라고 해서 저한테 이거 소개시켜 주신 분한테 이거 비싼 거를 굳이 나 이거 써도 충분해라고 했는데 한번 써보세요라고 해서 써봤는데 와우, 우리 장인 선생님도 이거 뺏어가서 하나 쓰고 계세요. 이렇게 지금 쓰고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본인이 만든 이만한 막대기 같은 판자 같은 걸로 사용을 하셨는데 와, 야, 이거는 너무 그립감이 너무 좋다, 야. 여기 홈이 이렇게 쭉 파져 있고 여기인데 자 표시도 돼 있는데 그립감이 손에 이렇게 잡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넓어서 그 다릴 때 굉장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살짝만 올려놔도 이게 잘 눌려져요. 이 가격대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있는 가격 너무 비싸. 가성비로 나무판인데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에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몇 개를 얻었어요. 그래서 에그모드에다가 지금 올려놓고 세일해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지금 바로 가셔야지 돼요. 몇개 없기 때문에 세일하는 기간에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쿠션이 없는 것도 이렇게 큰게 있어요. 또 와우, 이게 두개 비교를 딱 이렇게 보잖아요. 두개 비교 보면은 한쪽이 좀 길고 한쪽이 조금 더 길어요. 긴데 쿠션이 없는 대신에 얘를 또 좋아하는 분이 있겠더라고요. 무게감은 좀 비슷해요. 핀 쿠션이 있는 거를 선호하신 분들 계실 거고 요거 없이 그냥 요것만 돼 있는 거 저희 선생님은 핀 쿠션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감이 너무 잘돼 있어요. 이게 자작나무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쓰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나무인데 이 자작나무로 돼 있어서 물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찬다리미로 이렇게 순식간에 식혀주면 굉장히 좋아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쇠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 나무보다 더찬것 같은데 그걸 눌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자, 물기가, 찬다리미에 물기가 생기면 원단에 물기가 배여서 얼룩이 질수 있기 때문에 물을 빨리 흡수할 수 있는 게 좋아요라고 했는데 이게 자작나무로 만들었다고. 자작나무는 물을 굉장히 빨리 흡수하더라고요. 구매하셔도 진짜 후회 안 하실 찬다리미였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이 아이예요. 에? 저 뭔데? 테이프야? 뭐야? 라고 하시죠. 얘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냐면 저희가 공업용 다리미를 사용을 해요. 이렇게 공업용 다리미를 사용을 하는데 공업용 다리미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꼭 아실 거예요. 하다 보면 손잡이가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잡이를 그 씌우는 것을 만들어서 씌워서 하거나 천으로 감아서 쓰는데 그립감이 이렇게 두꺼워져서 그립감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테이프를 제가 찾았어요. 반나절 정도 이거를 계속 켜놓지 않은 다리미를 그러면 온도가 70도, 80도까지 손잡이가 올라가요.
제게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손잡이가 5, 60도까지는 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얘를 딱 감아놓은 순간에 20도 이상이 뚝 떨어져요. 이렇게 테이프로 돼 있는데 천으로 돼 있어서 약간 신축성이 이렇게 있어요. 신축성이 있는데 얘를 쫙 풀어서 요 하나 가지고 하나를 딱 맞게 감키더라고요. 열 전도율이 작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뭔가가 풀기가 좀 있어서 이렇게 감아 놓으면 잘 감고 풀릴 때도 그냥 투르르 풀리면 잘 풀려요. 다리미 손잡이 테이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무엇을 쓰는 물건인고 요번에 소개시켜 드린 물건은 보통 제가 그릴 때 이렇게 재단을 할 때 초자고 펜이라든지 초자고 뭐 자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써요. 얘네들이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앞에가 뭉뚝해져. 이렇게 초자고 쓰면 뭉뚝해지는데 자고도 마찬가지로 뭉뚝해져요. 그럴 때 갈아서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갈 게 없어가지고 가위로 갈았어요. 이렇게 가위로 갈았는데 가위로 갔다면 잘 부러지더라고요. 그런데 요런 게 있더라고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얘나 얘들이 가성비들이 너무 좋은 아이들이라서 제가 강력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얘를 놓고 쓱쓱 이렇게 쓱 문지르면 여기가 날카로워져요. 빌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쓱쓱 긁어주면 돼요. 그런데 두 개가 있는데 얘가 단점이 요 초자고 펜이라든지 초크를 갈잖아요. 그럼 잘 안 돼. 그러니까 요 안에 플라스틱 안에 요게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얘는 초크는 너무 잘 갈려요. 초크는 너무 뾰족하게끔 잘 갈리는데 초자고나 초자고 펜을 할 땐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얘예요. 미싱을 할 때 그냥 여기도 이렇게 집게가 있어요. 집게가 있어서 집게를 딱 꽂아 놓고 초자고 펜을 이렇게 슥슥 문질러 주세요. 요 앞에 철판 같은 경우에 있어요. 뾰족뾰족한 철판. 옛날 뭐 벨벳판 같은 비슷한 건데, 이렇게 있으면 얘를 쑥쑥 이렇게 갈아줘요. 이렇게. 이렇게 갈아주면, 와우! 뾰족하게 갈아줘요. 그리고, 부러지려면 초크도 이렇게 쑥쑥 이렇게 갈잖아요. 양쪽으로 쑥쑥 이렇게 쑥쑥. 그럼 뾰족하게끔 갈아지는 게 너무 좋아요. 연필 심 가는 거는 제가 요거 사포, 얇은 사포로 써요. 요렇게 사포를 쓰는 게 요것도 제가 잘 쓰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필이 2.0을 쓰다 보니까 두꺼워서 샤프를 갈 때 요 샤프를 해서 한 장씩 뜯어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 뜯어서 쓰는 걸로 연필로 쓰는데 보시는 것처럼 얇게끔 잘 그려져요. 예쁘게 얇게 그릴 수 있는 펜 가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옷 만들 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데 한 번쯤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알고 싶었던 물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독특한 게 있어요. 아, 독특해. 얘는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라고 할 때 꼭 필요하기도 하고 꼭 필요 없는 거기도 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찾아올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